오늘의 질문. 높은 빌딩 사이에서 바람이 더 강하게 부는 이유는? 정말 빌딩 사이에서는 바람이 더 강하게 불까? 유케 씨와 궁금양 각자의 실험 장소로 출발! 주변에 높은 빌딩이 없는 곳에서 실험을 시작한 궁금양. 생각처럼 바람개비는 돌아주질 않고 그때 바람개비가 돌기 시작했다. 정확한 바람의 속도를 알기 위해 풍속 측정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투입. 약 7m/s의 속도로 바람이 불고 있음을 확인했다. 같은 시각 유케 씨는 상대적으로 좁은 빌딩 틈에서 실험을 진행 중인데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유케 씨의 바람개비. 실제 풍속은 어떨까? 격하게 움직이는 풍속 그래프. 최고 16m/s까지 그래프가 치솟았다. 같은 시각 높은 빌딩 사이에서 잰 풍속이 더 빠르게 나온 이유는 뭘까? 바람이 도심으로 들어와 고층 건물에 부딪히면 건물을 타고 지표면으로 급강하게 되고 좁은 공간으로 내려오면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도심의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아주 강한 바람이 생성되는데 이런 바람을 빌딩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건물 사이를 지나갈 때 바람이 더욱 강해지는 현상을 벤츄리 효과라고 합니다. 도심에서는 높은 빌딩과의 마찰력에 의해 일반적으로 풍속이 약하지만 빌딩 사이의 좁은 틈으로 많은 양의 바람이 유입될 경우 풍속은 증가하고 압력은 낮아지게 된다. 이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압력의 성질에 의해 더 많은 공기가 빌딩 틈으로 유입되면서 풍속의 증가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고층 빌딩이 많이 모여있는 도심에는 이러한 빌딩풍이 자주 발생하고 세계 각국에서는 이 빌딩풍을 활용한 풍력 발전 사례가 많이 있는데 바레인 세계 무역 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오늘의 엉뚱한 질문, 유쾌하게 해결.